아, 이거 모기 때문에 죽었음, 솔직히. 반박시 모기 불림. 모기 잡았으니까 이제 깨겠지. 아니 근데 모기 게임하다가 모기 지나가면 모기에 집중이 다 쏠려. 어그로 너무 급. 어그로 너무 센. 근데 아까 행운 엄청 높았는데 회복템 안 나온 거는 필드에 있는 템을 다 못 먹어서 그런가? 이게 아이템 계속 안 먹으면 새 아이템 안 나오더만. 아까 그래서 아이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행운 올리고 행운 깎기. 근거리 무기에는 절반의 효력이 있습니다. 범위 올리려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됨. 노력을 해야죠. 노력이 부족해요. 아, 아까 런 너무 좋았는데. 파이어 펀치가 더 나와야 돼. 왜 방패 튀어나옴? 어이가 없네. 쌀 협토. 네, 안녕하세요. 방패 이제 중세 무딘인데. 메달. 에브리 먼스. 오리도 먹고 봉닭도 먹고. 봉닭은 거의 전용템 수준이네. 근딜 하는 애들한테 다 좋긴 하지만.
레모네이드. 왜 피? 왜 피냐? 그늘이냐? 왜 피? 행운. 행운. 옹달. 괴상한 음식. 검은 벨트. 아, 검은 벨트 사지 말까? 행운 없으면 서럽긴 한데. 손바닥 지금 6딜씩 뜨고 있네요. 행운 15. 와이피. 왕관. 왕관 엄청 빨리 떴네. 포칼협 하나 더. 주먹이 너무 안 합쳐지네요. 주먹이 운다. 웨이브 뚫을 딜 나오려나? 근데 이번에 왕관처럼 수학이 상향 먹은 거 보면 그전에는 수학이 해골물이었나? 데이터팡으로 구리니까 상향 먹은 거 아니고. 속도. 애기 도마뱀. 다 먹어야지. 찍찍이. 아 근데 무기가 제일 급한 것 같은데? 저 얼린 거 무시하고 그냥 무기 찾으러 갈까? 딜찌끄레기 이 정도면은 엘리트 절대 못 잡을 것 같은데. 싱컨으로 엘리트 딜로스 없이 때려도 못 잡을 듯. 어? 개구리 안 살래. 지금 짤 때가 아니라 일을 올릴 때인 것 같은데. 토닉. 개구리 살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마음이 바뀜. 단순 변심에 의한 구매 안 하기. 감자 게임하다가 감자 땡겨서 감자칩 샀잖아. 모카칩. 감자칩 특 고급 마심. 맛있다는 뜻입니다. 지혜. 근거리 데미지. 파이어 펀치 났다. 메달. 메달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동네 외계인들 다 모였네. 아, 못 잡았어. 속도 엔지 치확 생훈. 삼두 회피. 포카칩 vs 푸딩 vs. 포카칩이 더 맛있긴 한데. 가격이 장난이 아님. 근데 프링글스도 가격 장난 아니긴 하더라. 리벤티어스냐? 손수레. 금자칩. 그람 대비 가격으로 따지면 감자칩이 엄청 비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님들 왜 제체력 안 따름? 예머리 프링글스는 감자칩이 아닙니다. 영어로 봐도 설명에 포테이토 칩스가 아닌 포테이토 크리스프스라고 적혀 있는데 미국 크리스프스. 무슨 법 때문에 그런 거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몰루 프로펠러. 방어구 좀 더 줘. 비무 손님.
I'm the prey. 밀가루를 넣었으니 밀칩인가? 밀칩? 왜 내 체력 안 다름? 아, 울진 맞으니까 쭉쭉 깎이네. 그게 제가 듣기론 감자 100% 만든 감자칩은 감자가 비싸서가 아니고 세금을 X나 많이 떼서 밀가루 섞은 걸로 아는데. 근데 밀가루를 넣고 보니까 더 맛있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들음. 방박씨 님 말이 맞음. 수갑은 13웨이브에서 먹긴 좀 그런데. 얘는 왜 로켓런처 나오냐? 데미지 1인데 울겠네. 어우, 딜 20씩 바뀐다. 이게 범위 때문에 범위 짧으니까 저거 잡기 엄청 힘드네. 와, 탄막피 하기. 탄막게임 드로테이토 드로 프로젝트 최다 체력. 레모네이드 또 랩 또 엔드 티어. 으아! 전에 프링글스 한 통 다 먹는다로 논란이 있지 않았나? 정말 가짜는 농담일세. 근데 배불러서 못 먹는다기보단 소금 때문에 물려서. 재활용 기계 최다 체력. 행운 쉬목 폭발 크기 주먹. 아니 무기 꼬라지 마라. 무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스테로이드 사워크림. 아 잠만요.
몹 정리 진짜 잘 되네. 이거 리벤티어 때문인가? 폭발 이펙트 꺼놔서 폭발하는 거 약간 잘 안 보인다. 근데 지금 폭발 한번 터질 때마다 애들 증발함. 어? 개쓰레. 헬멧. 검은 벨트? 17 웨이브라 좀 그렇네. 스메이러. 의료 포탑. 똥충 필요 없겠지? 주먹 사고? 아니 파이어 펀치 언제 줄래? 파이어 펀치 좀 줘봐. 오, 그건 제 한 끼에 불과합니다만. 약간 치명타 찍고 싶다. 네, 무기가 사실 지금 가성비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무기가 안 나오네. 링글스는 근데 좀 하나 다 먹기 힘들긴 한가. 맥주 있으면 가능. 짜서 방어구 제트팩 급히 만렙됐다. 손 지금 사기는 좀 그러네. 어? 18웨이브에 나온 건 좀 마음에 안 든다. 와! 하지만 리벤드 티어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엘리트는 죽어도 못 잡네. 생훈 공속. 아니 근데 주먹이 안 나와요. 개 같은 겜. 손만 쳐나오고. 이제 수갑. 말 살자. 아니 손은 합쳐봤자 수학인데. 19웨이브에서 수학은 좀 나왔다. 파이어 펀치. 아 실수. 손절했다. 잘못된 손절. 손절단.
근데 이거 딜 이런 거 보면은 보스도 안 잡고 그냥 도망 다녀야겠네. 여기에 파이어 펀치 좀 붙으면 딜 괜찮지 않을까? 바이블 펌프 철판 방어구 하나 더 주면 안 됨? 감사합니다. 생훈 파이어 펀치 톱각인데? 생훈 미친 83%네. 페널티 없지 이거. 어드밴티지만 있지. 생훈 하나 또 할까? 바이어 펀치. 아니 무기 개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다 나오네. 이러면은 보스 잡을 수 있으려나? 여기다가 리벤티어 좀 터뜨리면은 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스탯이나 준게 아니라 그동안 무기가 너무 안 나왔어. 92년생 충거로의 최후의 카이팅. 불꽃 카이팅. 개쉽게 이겼네. 인피니트 건틀릿이다. 이런 무기 판타지에 나오긴 하는데 직접 쓰면은 자기 손목만 날아가는 거 아님? 아님 말고